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진짜 씨. 급식왕의 이야기다. 학교가 왜 이렇게 멀어? 힘들어 죽겠네. 꿀렁이 방실이. 꿀렁이, 무슨 내 방실을 업고 있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4시간 동안 방실이 없고 등교했어. 4시간? 그래. 잠깐, 지금 몇 시야? 야, 그럼 너 새벽 3시부터 업고 온 거야? 당연하지. 야, 너는 이런 거 못하지? 못하지. 뭐? 서울놈들은 피시비실해가지고 이런 건 못해. 야,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방실이, 너 나한테 업혀. 어, 진짜? 지금 나한테 업혀. 진짜 가능해? 그래. 진짜. 무시하고 있어. 야, 나 진짜 오메. 업혀, 업혀, 업혀. 야, 나 간다. 아. 으쌰. 헛. 방실이가 이렇게 무거웠나? 이거 핏자국 아니야? 핏자국? 아, 더진이 모르지? 이 마을에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소문. 무슨 소문? 옛날 6.25 전쟁 때 요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대. 그 이후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따뚱. 깜짝이야. 우리 똥강아지들 학교 가는 거예요. 제시베 안녕하시구리. 이 못 보던 꼬맹이 하나가 생겼어요. 아, 더지야, 늦겠다. 빨리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늦겠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오, 잘 가, 잘 가. 아, 자, 얘들아, 우리 마을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 신호등이 생긴대. 오, 신호등. 더 이상 경운기끼리 부딪힐 일은 없는 거야. 오, 동장님. 아니, 신호등 생긴 게 뭐가 신기한 건데? 오늘 1교시는 꿀렁이네 밭농사 도와준 날이야. 얘들아, 준비됐어? 네. 아니, 잠깐만요. 수업을 밭농사를 도와준다고요? 두더지, 두더지. 너 쌤이 얘기하는 자꾸 마이 데리고 하면 쌤 맴이 마이 아파. 아, 진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밭을 갈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빨리. 이거 메뚜기 아니나? 이거 공기름에 튀겨 먹으면 억수로 꼬스대. 깜짝이야. 하긴 괜히도 바퀴벌레 먹지. 아, 괜히 보고 싶다. 배고프네. 더진이 배고프나? 새참 먹고 싶나? 새참? 짜잔! 와! 너 이거 먹어봐. 더진이는 안 먹나? 안 먹어. 고구마랑 감자 좀 먹어봐. 안 먹는다고. 웬 치우라이나 피자면 몰라도. 브랜치후라이? 피자? 그게 뭐이가? 그것도 모르나? 브랜치후라이, 그 감자 튀긴 거, 피자, 그 맛있다 더 구운 거. 오, 엄청 신기하네. 됐다, 내가 니들하고 뭔 말을 하냐. 치킨 먹고 싶다. 치킨? 그건 또 뭐이가? 그거 진짜 별거 없다. 다 그거 튀긴 거. 야, 별거 없다면서 여기서 시켜 먹지도 못하잖아. 야, 그걸 와 시키나? 여기서 잡아 먹으면 되지. 뭐? 야, 저기 있네. 잡으러 가자. 어? 빨려. 어, 잡는다. 그만! 제시 할아버지! 왜요? 이들은 여기를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지금 빨리 닥쳐봐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를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빨리 닥쳐봐요! 치킨 먹어야 돼요! 치킨? 그럼 이 알비가 잡아올 테니까 니들은 절대로 여기를 넘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 닭대가리 일로 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헤쳤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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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찬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찬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닭 어디 갔어? 닭 도망갔어요. 닭 도망갔어요. 아이고, 이 알비가 1년만 참았어도 잡아줄 수 있었는데. 미안해. 이 알비가 늙어서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 뭐 다친 데는 없어요? 볼이 너무 아파요. 아, 아, 때려서 미안한데. 아이, 하루 종일 닭만 쫓고 이게 뭐야. 서울에 있으면 게임하고 놀 텐데. 뭐 게임? 게임? 야, 여기도 재밌는 게임 엄청많아. 어, 맞아. 아이, 뭐 게임? 뭐 피파 같은 거 있어? 야, 여기 파는 엄청 많아. 아니 아니, 그 먹는 파 말고 공 가지고 하는 게임. 아이, 공 가지고 하는 게임? 아이, 빨리 하지. 어? 다행히 있지, 별거 아니래. 따라와. 이 삽을 이용해갖고 이 공을 요리를 피하면서 그렇게 게임하면 돼. 야, 재밌겠다. 재밌겠지, 재밌겠지. 야, 내가 먼저 여기 접을게. 야, 할 것도 없는데 이거나 하자. 누구한테 뱃소지? 어? 꿀랑이! 두더지! 방태 나한테 뱃소! 나한테 뱃소! 에이! 꿀랑이! 짜요! 짜요! 뭐야! 미안한데! 방태야! 나한테 뱃소! 방태야! 꿀랑이한테 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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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내가 공 금방 갖고 올게. 좀만 기다려. 조심해, 따라. 공. 아이, 공이 저기 들어갔네. 저 텃밭 안에 들어가면 최씨 할아버지한테 혼나는데. 몰래 빨리 빼와야겠다. 없겠지? 그래. 있어, 홀로봐. 이 할비가 여기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왜 그래요? 그냥 공만 빼. 이 할비 말이 우스워. 이리 와. 아니, 그냥 공만 빼오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 공은 못 쓰는 공이야. 아, 그럼 제 공 어떡해요? 이 할비가 다음에 공 꺼내줄 테니까 오늘은 숨바꼭질하고 놀자. 얼른 숨바꼭질 하러 가자. 할비 말 들어. 숨바꼭질 재밌어. 아, 진짜 이 할아버지 진짜. 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잡는다. 어딨나? 얘들아, 어딨나? 어? 꿀랑이, 너 찾았다. 아이, 뜨겠습니다. 어딨어? 두더지 어딨어? 어지 너 찾았다. 아이, 어떻게 찾았지? 감쪽같이 숨었는데. 아, 진짜. 근데 제시 할배는 어디 간겨? 게임 다 끝났는데. 아, 그러게, 본인이 먼저 하자고 하더니. 제시 할배! 제시 할배! Two hours later. 힘들어 죽겠네. 야, 숨바꼭질하다 사람이 사라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쉬자. 아, 그래, 여기 좀 쉬자. 다리야. 다리야. 야, 너는 근데 최 씨 할아버지 안 무섭냐? 이상하게 그 텃밭 주변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잖아. 야, 니는 뭐가 무서워? 니는 별것도 아닌 걸로도 엄청 무서워한다. 당신 니도 무섭나? 내가 아직도 방시로 보이나? 장난이래. 나도 장난이었습니다. 야, 나 사실은 우리 아버지한테 최씨 할배네 텃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대. 이번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어느 날 밤에
우리 아버지가 최씨 알벤의 근처를 지나고 있었더래. 그래서 근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럼 도와줬었어야지. 수가 없었더래. 왜? 왜냐면 그 여자는 웃고 있었더래. 미안한데 실수했는데. 그래서 그래가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다가가가지고 무슨 일이더래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발목을 확 잡으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래! 안 들래! 설마... 어? 더지 너? 역시 서울 알아? 겁이 없어! 더지! 왜 그래? 엄숙해. 오늘은 6.25 전쟁 때 우리 마을을 지키던 이장님의 제삿날이야. 제삿날이요? 저기 봐봐. 최씨 할배 아이가! 최씨 할아버지 맞다! 그러면 아까 본 게 귀신이었어! 무슨 말이야. 최씨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때 지뢰밭만 안 들어가셨어도 그 많은 지뢰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오늘은 쌤맴이 마이 아파. 그래도 엄청 착한 귀신이네. 야, 우리 걱정될까봐 지뢰밭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였어. 맞아. 귀신. 야 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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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야.